지난 15일 오세아니아 국가 통가 근처의 해저 화산에서 21세기 이후 최대 규모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쓰나미가 발생하여 일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은 쓰나미 긴급 경보를 발령하기까지 했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침수 및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통가는 외부와 통신이 두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은 21세기 최대 규모로 화산 폭발 지수 8등급 중 5에서 6등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폭발로 인한 화산재와 가스 등의 화산 물질이 상공 30km까지 상승해 통가 제도 전체를 뒤덮었으며 이는 한반도 절반의 크기로 위성사진에도 명확히 포착되었습니다. 폭발음 또한 매우 커 800km 떨어진 피지와 사모아는 물론 약 1만 km 떨어진 알래스카에도 들릴 정도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쓰나미 특보가 떨어졌는데요. 실측 최대 쓰나미 높이는 약 30m로 추정되었으며 현재까지 페루에서 2명이 사망하고 미국에서 1명, 일본에서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3m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어 23만 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11년 전 동일본 대지진의 아픔이 가시지 않아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도 일본 기상청에서 독도를 자국땅으로 표기해 국내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는 화산 폭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통가에 구호 작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정확하고 신속히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찰기를 파견하고 화산재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해진 통가에 신선한 물 공급을 우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의 국가와 적십자 구호단체 또한 통가 지원을 적극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화산 폭발 지점에서 불과 65km 떨어진 통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폭발 직후 통가 전역에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국왕을 비롯한 시민들이 긴급히 고지대로 대피했습니다.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화산재로 인해 온 하늘이 깜깜해진 모습이 실시간으로 SNS에 공유되기도 했는데요. 갑자기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이 모두 마비되어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두절돼 전 세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뉴질랜드의 통가 대사관이 공식 입장을 통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으며 통신장애로 인해 국제 연결만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 알려져 많은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폭발 규모로 볼 때 화산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며 추가적인 쓰나미 위험이 높고 화산 폭발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부디 추가적인 인명피해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가 역시 빠른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상암동 튜브였습니다.